나 일부러 그 방에 집어넣은 거죠. 죽거나 미치라고. 바보는 아니네. 맞아? 네가 멀쩡하게 나와서 다들 실망이 커. 와,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? 나는 이제 다들 직장 동료라고 생각하고 정도 붙이려고 했는데 이거 직장 내 집단 괴롭힘 아닙니까? 그래서 사장한테 이르러 왔어? 걔네 다 혼내주라고? 당신도 한패 같은데 뭘 이릅니까? 너는 그렇게 꼭 다 알고 와놓고 질문을 하더라? 참 이상한 애야. 응? 이거 어디 갔어? 꽃천성, 이거 귀걸이 한짝이 없어졌어. 그거 어디 떨어졌나 봐봐. 지금... 네가 참아. 다들 죽은 애들인데 너만 산 사람이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. 정말 바본 줄 압니까? 진짜 왜 그런 겁니까? 네가 와서 나무가 변했잖아. 두려운 거야. 떠나야 될까 봐. 당신은 나 왜 구한 겁니까? 그냥 뒀으면 미쳐 나갔을 텐데.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나뭇잎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. 나뭇잎? 이거요? 응. 딱 그거 하나만큼 네가 마음에 걸렸어. 그럼 내가 이거만큼 마음을 얻은 겁니까? 또! 너 그거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 너희 하바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? 질문을 던지고 답을 유도하여 진리를 찾아가는 서크라티스의 문답법이죠. 하버드에서 자주 듣던 강의 방식입니다. 여기가 하바드 강의실이야? 아, 빨리 귀걸이나 찾아. 귀걸이 찾아주면 나뭇잎 두 개 됩니까? 에이, 됐어. 너 찾지 마. 찾기만 해 아주 죽여버릴 거야. 죽여버린다면서 죽일 마음은 없고 안 찾는다면서 찾을 마음은 있죠. 마음도 삐딱하고 말은 더 삐딱하고 귀신으로 오래 묵으면 다 그렇게 됩니까? 아니, 난 타고났어. 난 원래 이랬어. 꿈에서 못 봤나 봐. 착하던데? 잘해주고. 내가? 예, 지극정성으로 위해주던데. 그 남자 이름이 연우였죠. 연우도 봤구나. 예. 연우야! 당신이 하도 애지중지 부르길래 꿈에서 깨고도 그 이름이 마음에 남았어요. 왜? 이번엔 네가 연우일 것 같아? 그럴 수도 있을까 잠깐 추측을 하긴 했지만 아니겠죠. 연우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이야. 구천석 나 사랑해? 아닌 거 확실하네요.